대부분 6대4로 접히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4대2대4. 뭐지? 아, 왜 그러세요? 요즘 자기가 좀 잘생겨졌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좀 살 빠지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림이고요. 저는 솔림동생 은솔입니다. 오늘 은솔이가 진짜 타보고 싶었던 차를 만나려고 여기 왔는데 맞아요 여러분. 눈 감아. 제가 무슨 차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냅다 달려왔습니다. 은솔이가 차를 바꿔야 될 때가 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또 마침 제 드림카를 오늘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눈 감아. 3, 2, 1. 자라라. 바로 집회 레니게이드. 은솔아, 너가 빨간색 차 진짜 갖고 싶어 했잖아. 아니 근데 여기 되게 핫하다. 내가 이걸 봐서 그런가? 아 여기 미치겠다. 여기 너무 덥다 지금. 더워. 일단 벗어 던지고. 아 근데 은솔아 저는 여름이에요 여러분. 네. 아니 지프 보니까 굉장히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요? 그치? 아, 내가 또 빨간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했어 언니? 사실 은솔이가 제일 갖고 싶었던 차가 네. 바로 소형 SUV에다가 맞아요. 약간 통통 튀고 은솔이처럼 약간 상큼 발랄한 차였거든요.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그게 딱 얘야.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 귀엽고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빨간색이 없잖아. 맞아요. 한번 피디님 잡아주세요, 은솔이랑. 어때요, 저 지금? 딱이야. 요 차량의 크기가 너한테 딱인 것 같아. 아니, 저도 되게 큰 차를 타보고는 싶었는데 솔림 차같이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 맞아, 나도 부담스러워. 이런 크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집차. 그게 바로 요거. 어머, 그거 진짜야. 사투리가 아니었어? 집차가 대명사가 돼버린 거야. 굉장히 고급진 친구고요. 이 전통이 오래된 친구네요. 그리고 여기 그릴 보면은 1, 2, 3, 4, 5, 6, 7 이게 세븐 슬로 그릴이라고 지프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그릴이야. 그래서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나 다 네. 이렇게. 근데 딱 이 모양만 보면은 집차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막 오프로딩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또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나도 요즘에. 캠핑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소란이랑 너무 가고 싶은데 이거 캠핑차로도 많이 끄시나요? 많이 가져가지.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보자면은 이런 헤드라이트는 되게 귀염귀염하잖아. 오. 차값도 소형 SUV고.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약간 러기드한 걸 많이 이렇게 바디킷에 붙여놨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깜찍하면서도 발랄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좀 힙한 느낌도 들고. 맞아 맞아. 좀 강해 보여요. 레니게이드가 네. 컬러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 뭐예요? 화이트, 블랙, 쥐색, 요 빨간색. 아. 근데 딱 너한테 어울리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요 컬러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요. 저 지금 이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나한테는 크지만 그래도 SUV치고 소형 SUV잖아요. 작지만 강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저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강하다. 일단 나는 사이드뷰에서는 휠, 리미티드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 아 진짜? 이게 18인치 나다. 어쩐지 커 보이더라. 그치. 그리고 이게 좀 적절하게 여기에 조합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여기 휠하우스가 대부분 그냥 동그랗거든. 근데 얘 봐봐. 얘는 딱 오프로딩, 캠핑에 맞게 이렇게 각져 있잖아. 그러네. 요즘 요런 각져 있는 SUV가 또 대세거든. 아 그래요? 얘가 또 원조야. 요즘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딱 맞춤형인 그런 맞아. SUV네요? 은솔이는 또 MZ세대잖아. 그치 그치. 요즘 또 이런 힙한 디자인들 많이들 원하시잖아. 그치. 사실 차가 패션 아이템이지. 그렇지 그렇지. 솔림이 X세대죠? X세대죠. 그리고 사실 요 사이드미러가 바디 컬러랑 동일했으면 어땠을까? 동일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또 그치. 이렇게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 은색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봐봐. 레니게이드. 되게 막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캠핑 갈 때 진짜 좋거든. 여기다 짐 실기도 좋고 디자인으로도 여기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그러면 전고가 더 어떻게 보일까? 높아 보인다. 그치, 내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언니 그만 높아져도 내가 높아져야지. 그래가지고 저 오늘 계단 올라왔잖아요. 보이세요? 그래도 언니보다 작은데? 아무튼 이게 없었으면은 나 좀 아쉬웠을 것 같아. 그치,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 좀 심심했을 것 같아. 커터글라스가 굉장히 많아. 아, 맞네, 맞네. 여기 앞에까지. 그래서 전방 시야가 장난 아니야. 내가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놨나? 그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에도 좀 넓게 뚫려
풀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니까 네. 성격 참 한국 사람 네. 같고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봐봐 리얼할 때 예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사실 없잖아요. 매력적이면서도 귀여운 게 처음에 좀 단추구멍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미국이 이런 디테일함이 없었거든. 여기 보면 1, 2, 3, 4, 5, 6, 7 딱 이 뒤에 보자마자 느낀 거는 공감 미쳤겠다. 왜? 왜냐면 이게 완전 이렇게 빡스카잖아. 요즘에 쿠페 라인 알지? 네. 그런 라인을 되게 지향하는데 그러네. 요거 봐봐. 이게 또 다 계획이 있구나? 여기 보면 진짜로 뚫려있어 배기. 아 그래? 이게 진짜 또 지프만의 매력이거든. 그러네. 요즘 차는 저거 다 가리는 주시잖아. 맞아 맞아. 역시 미국 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미국은 요런 맛으로 타는 거지. 요런 맛으로 타는 거군요. 저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 수동이고요. 예예. 예. 아우 오 누구세요? 네, 제 거예요. 굉장히 제 넓다. 이게 캠핑카로도 많이 간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이게 아예 접히고 막 이런 거죠? 당연히 접히고요. 4대 2대 4로 접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접어볼 건데요. 아 일단 진짜로? 여기 비밀의 공간. 뭐야? 요즘에 타이어 값도 비싸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안 넣어주거든. 아니 그리고 나는 사실 그 엄청 큰 차들 보면은 여기 아래 달려 있거나 등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대박이다. 바퀴도 큰데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한번 접어봐 줄게. 진짜로? 응.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쳐. 아 한번 쳐야 돼? 한 평생이 지난 후. 자 됐고요. 예예. 굉장히 넓다. 여기 나 혼자 이렇게 타고 가도 굉장히 넓은 자리인데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네. 여기를 누르면은 접혀지거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4대 2대 4로 접혀. 대부분 6대 4로 접히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4대 2대 4로. 뭐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접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접히고 되게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평단화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야. 그러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높지. 언니 생각난다. 우리 그때 진짜 누워가지고 추억을 얘기하곤 했는데 우리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뭐 저쪽을 다리로 해가지고 누워야겠네 나중에는. 그치 이쪽이 좀 더 높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누워볼까? 그럴까? 이 위에도 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언니가 열어줄게. 기다려. 이거 열 수 있어? 아 이게 원래 있는 거구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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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타고 캠핑 가면 캠핑 갈 맛 날 것 같아요. 그냥 천장을 보고 있는데도 좀 신나. 그치. 그리고 은설아 나는 요즘 캠핑 갈 때 제일 많이 약간 걱정하는 게 팰리세이드 그렇게 대형 SUV도 앉았을 때 내 머리가 닿는 거야.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싶은 거야. 그러네. 나는. 다른 SUV 같은 경우는 쿠페형이잖아. 그래가지고 좀 이런 공간감을 많이 못 느꼈는데 이거는 각져 있다 보니까 넓다. 왜냐면 쿠페면은 사실 여기가 삭제되어 있어야 돼. 각져 있는 이유가 이런 거네. 나한테도 딱이고 언니도 좁다는 생각은 안 들지 않아? 나 안 들어. 나는 그치? 솔직히 이게 준준형 아니면 중형 SUV가 맞지 않나 싶을 정도야. 맞아.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 여성분들이 이거 진짜 좋아해. 나 근데 실제로는 못 봤었는데 이게 진짜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내가 사실 이거 바로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지프에서 또 프로모션을 하더라고. 이게 4천만 원대인데 최대 650만 원이나 할인해가지고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 지금 그러면은 거의 뭐 그냥 사야겠네. 알죠 여러분 요즘 고금리 시대여가지고 리스나 뭐 렌트카도 다 10%가 넘는데 엄청 비싸잖아. 천만 원이면 100만 원인 거야. 이자가 미쳤어. 누가 사? 근데 이거는 무이자 알고. 대박이다.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실내 보자. 네. 알겠습니다. 저 앞에 꼭 가보고 싶거든요. 볼게요. 피피디 앙. 드디어 타보네. 되게 넓다. 헤드룸 봐봐. 아니 장난 아니다. 엄청 높은데? 나 한없이 많지 지금.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많지. 손 한번 뻗어볼게요. 어머! 뭐야? 장난 알지? 좀 민망하다. 지금 다 뻗었는데도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진짜 무리 없지. 그치.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진짜 무리가 없지. 그리고 잠깐 보자. 저 어때? 어울리긴 하네. 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 이거 사? 일단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보이는 게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엽지? 되게 귀여운데 또 크고 여기가 뚫려있는 게 좀 잡기가 편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3스포크가 나는 제일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뭐랄까
두께? 두께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두꺼운 거 싫어하잖아. 손목에 약간 힘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을 맛 나네요. 뭔지 아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거. 이 디자인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킨더 초콜릿 드셨나봐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리미티드 트림이잖아. 풀옵션이야. 그래서 이 가죽이 천연 나파가죽. 어머 진짜? 그리고 버킷 시트. 어머.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완전 다르지? 그러네. 이 내 큰 머리도 이렇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나 지금 방금 발견했는데 이거 봐봐 언니 여기 보여? 이거 이거 세븐슬로 아니 여기가 그래. 다 이렇게 숨어있다. 그니까 찾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프는 다 저런 손잡이가 있어. 아 진짜? 오프로딩 할 때 진짜 꼭 필요하거든. 왜냐면 진짜 흔들 하니까 이거는 진짜 좀 가보고 싶게 만든 마치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요. 앞을 딱 봐봐봐. 지금 굉장히 시야가 넓게 트여 있어요. 그게 바로 이 A필러가 완전히 서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살짝만 닫아볼게. 어? 그러면 여기 이 전방 시야. 그러네. 너를 이거...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 커터글라스 쪽창 보여? 되게 크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막 이런 좁은데 주차장 가면은 네. 이 A필러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 그러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거는 근데 사실 겪어봐야 알아. 이렇게 보니까 차이를 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고 왜 여자들 SUV 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차이를 주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높이 올라가거든. 버스 한번 경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놀이기구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려 전동 시트야. 리미티드 트림이잖아. 버스 아닙니까? 진짜 신나요. 장난 아니다. 우리가 첫 차가 세단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맛을 못 느꼈다고. 세단은 약간 허리를 곧게 펴고 한없이 이렇게 해야 보일까 말까인데 이건 맞아. 지금 허리 그냥 안 펴고 있어도 보여요. 그치? 장난 아닌데? 은솔아 여기 계기판 보면은 네. 아날로그잖아. 가운데는 7인치 디스플레이야. 이게 아날로그 맞나? 아니면 디스플레이인가? 약간 헷갈리더라고. 약간 적절하게 잘 섞어놓으신 것 같은데 되게 크다. 그치? 그리고 나는 시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전혀? 그치? 전혀 안 나쁜데? 그리고 여기는 8.4인치거든? 여기 보면 다 터치로 가능해. 그러네. 그래서 열선도 있고 이게 또 무선 카플레이가 되거든? 되게 아날로그와 이 현대사를 잘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놓은 느낌?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디스플레이 글꼴 있죠? UI가 조금 옛날 느낌이야. 사실이야. 그래서 조금 아쉬워. 그런데 나는 지프가 이게 이젠 다 바뀌지 않을까 싶어. 그치 세대에 맞춰서 또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자동차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프로딩 차는 막 목장갑 끼고 이러면서 그냥 턱턱 맞아 그런 턱, 느낌 턱, 거친 턱. 느낌 거기 아저씨 한번 눌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런 물리 버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저는 그리고 이것도 매력 있어요. 이거 기어봉이 굉장히 커요. 너무 크고 이거 옛날에 진짜 그런 약간 진짜 그런 트렁 느낌의 그런 그치? 느낌? 이런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게 굉장히 특이해요. 맞아 나는 자외선을 짱 싫어하거든. 짱 싫어하지. 그래서 이거 내려봐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일단 크지? 근데 봐봐 나는 차에서 옷도 많이 갈아입거든. 그치 근데 이런 게 많이 편리한데 이거 탁 열어. 그래서 여기까지 와. 보이세요? 보지 마. 피디 오빠 장난하는 거 진짜 알지? 목뼈 다 부러졌는데 정상인 척 하느냐고 굉장히 야 왜 그러세요? 약간 연예인 차랑 느낌이네. 커튼을 달지 않아도 이만큼 가려줄 수 있다는 거. 요즘 자기가 좀 잘생겨졌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좀 살 빠지고 잘생겨졌더라고요. 리스펙!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핸드폰 놓을 공간. 필요해. 그치? 진짜 필요해.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이런 게 사실 움직이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주 저 팔 짧은 저에게 딱인 것 같은데. 우리 은술이 안 짧아요? 조금 짧아요. 근데 은솔아 레니게이드가 2열이 좁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 그래? 근데 우리는 솔직히 2열 안 타잖아. 그치 짐만 놓고 근데 이걸 또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험해줘야지. 그래보자 뒤에 타보자 나는 넓은데? 누가 좁대? 아니 진짜 안 좁고 제가 또 세자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운데에 타요. 이렇게 뭔지 알죠? 언니들이 옆에 타고 내가 항상 가운데에 타야 되는데 저는 안 좁아요. 그리고 어머 세상에 여기
USB 충전할 수가 있네. 일단은 나는 이 공간감이 왜 좋냐고 생각하면 역시 전고인 것 같아. 그러네. 아. 이게 헤드룸이 너 여기 상태에서 한번 해봐봐. 헤드룸 하나. 아 이렇게? 하나 아니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몰라서 근데?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주먹 다섯 개 정도 그렇지. 들어가요. 네. 나는 여기 상태에서 하나 두 개. 아니야 언니 나랑 이게 다르잖아. 언니도 그래. 여기로 와야지. 여기 하나 둘 세 개 반 정도? 세 개 반 정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양옆 공간이 넓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높다 보니까 되게 넓은 느낌을 주기는 하네요. 그래서 성인 남성분이 타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어머 근데 이거 여기 달렸다. 좋은 생각이다. 이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내 것도 여기 달려 있었는데. 아 그런 거? 미안해요 처음 봐가지고. 이 안장이 나는 일단 큰 것 같아. 내 키 정도면은 사실 허벅지가 다 뜨거든. 근데 얘는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도 너무 좋은데. 죄송해요 잘 공감을 못 해주겠는 게 저는 허벅지가 잘 안 떠요. 그렇다고 그냥 은솔이는 허벅지가 착 붙어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만큼 네, 좋은 차다. 네네 네. PPD 앙! 드디어 타보는군요. 따뜻해. 열선 틀어놨어. 아 이런 것도 다. 너 열선 핸들도 좋아하지? 대박이다. 이런 게 다 터치로 되는구나. 근데 은솔아 언니는 지금 빵이 먹고 싶거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좀 돌다가 빵을 먹으러 가자. 너무 좋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셨나요? 네, 저도 맸고요. 아니 근데 막 내 차 타면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다. 진짜 높다. 그리고 확실히 차가 이렇게 묵직한 맛이 있네. 거친 아스팔트 길이 무섭지가 않네. 딱 매력을 알았어. 미국 차이니까 단단하고 거치고, 약간 거칠고, 거칠고 약간 터프하고. 터프하고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이게 사이드미러가 엄청 크지 않아? 되게 커. 그래서 시야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되게 넓고 이 앞에 보는 시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좁은 골목길 같은 데 갈 때 언니 차면은 나는 사실 못 갈 거 같거든? 나도 잘 못 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치. 원래의 그 내 세단보다 당연히 크지만 그래도 좀 각도로 이렇게 요리조리 잘 해볼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이게 연비가 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연비 한 11? 나는 10, 11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내가 충분하지. 이걸 조금 타봤잖아. 근데 한 14, 15는 나오더라고. 엄청 높네. 지금도 13.7. 그러네. 아니 그리고 이게 엑셀을 딱 밟을 때 되게 나는 거칠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되게 아니에요. 크레센도처럼 약간 맞아 점점 강하게 완전 거칠진 않아. 최고 출력이 198마력이거든. 근데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 전혀 아닌데? 완전 충분해. 이런 핸들링 느낌은 어때요? 핸들 굉장히 편하고 많이 돌리지 않아도 뭔가 잘 가. 이거 잡는 것도 되게 편하고 딱 맞춤형으로 오히려 성인 남성분들한테는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너무 딱인 것 같지. 그리고 이게 또 천연 가죽이야. 와미 어쩐지 촉감이 다르더라고요. 손 닿는 부분은 진짜 가죽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원래 막 그렇잖아. 그런 강한 색상 타면은 좀 질린다. 빨리 질린다. 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질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맞아. 데일리 주행하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고 이렇게 안전해도 되나? 수입차가 3천만 원대가 어딨어 요즘에? 없지. 없어. 이런 오프로딩 차를 타니까 굉장히 일부러 거칠게 차를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 약간 그렇지. 한 손으로 막 이렇게. 그건 안 되고요. 네. 두 손 꼭 붙잡고 네. 안전하게. 그리고 사실 운전자석에서까지 이렇게 선루프가 보이는 적은 별로 없거든. 보여 근데 지금. 왜냐면 이렇게 앞에까지 뚫리는 거는 진짜 이 각도가 완전히 서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통유리에서 운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 맞아. 방금 저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네네. 이 과속공 지턱 넘을 때? 근데 완전 티 안 나죠. 느낌? 그런 느낌. 오히려 차가 크니까 저런 과속방지턱은 이 정도는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둥 탁. 세단 같은 경우는 저거 안 멈추면 난리 나거든요. 차 구매할 때 네. 제일 많이 보는 게 디자인이거든. 그치?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당연하지. 뭐 주행감 어떻고 막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예쁘면 사거든요. 맞죠. 예쁘면 사죠. 근데 거기다가 편하기까지. 맞아. 시야도 잘 보여. 안 살 이유가 없네. 그리고 소형 SUV인데 이렇게 창문이 넓으니까는 누군지 다 보이겠다. 사생활 보호는 인사해드려야지. 조금
여기가 약간 비포장 도로 같거든요. 예, 예. 그런 느낌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느껴줘야 돼요. 느껴줘야 돼요. 그 미국의 약간 전통 오프로드의 그 SUV인데 그렇죠. 지프는 그게 명성 있잖아요. 이런 맞지. 데를 한번 다녀줘야죠. 우리 지금 이제 앞에 잡으세요. 앞에. 네, 앞에 거 한번 잡아야 돼. 잡고. 아주 편하네요. 아주 좋네요. 피피디 은솔아 어땠어? 아니 저는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딱 저와 찰떡인 차량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는 일단 타보자마자 다행이다. 왜? 아 은솔이가 실망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이게 좀 별로면은 어떻게 눈치 보고 막 이랬을 텐데. 그리고 나는 사실 지프 하면은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그치 그치 요것만 조금 생각했었는데 그치. 레니게이드가 완전 숨은 보석이었네. 그러니까 아니 외관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SUV니까. 근데 안에 탔을 때 넓은 공간이 준비돼 있어서 나와 닮은 점이 많다. 작지만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MBTI로 치면은 굉장히 E인 성향. 외향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렇지 그렇지 나 같은 성향.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가면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레니게이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MBTI E 모여라. 손 모아. 지금까지 솔림이었고요. 은솔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캠핑 갈 거예요. 저 데려가 주세요.